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경기 15조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1라운드 이재앙 선수가 윤종민 선수를 기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라운드에서 윤종민 선수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늘었네요. 네. 이재앙 선수의 그 흔들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윤종민 선수도 분명히 이날을 위해서 충분하게 연습을 했었을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시는 아이고. 뭐 이재앙 선수를 일단 여기서 두 경기만 잡아내게 되면은 뭐 마이너리그 본선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예,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땀이 지금 많이 난다라고 지금 윤종민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럴만하죠. 진땀을 예, 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손에도 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마우스를 잡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만 미끌미끌해지고요, 막. 그렇죠. 예. 좀 닦아주고, 또 휴지도 이렇게 밑에 몰래 숨겨놓은 다음에, 예, 닦아주면서 하는 게 아마 좋습니다. 그 실내 온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종민 선수.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인투 더 다크니스 파트 2에서 펼쳐집니다. 맵을 만나보시죠. 예, 방금 전 경기에서 윤종민 선수에게 신인으로서의 그 당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기를 좀 제가 바랬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윤종민 선수가 이재영 선수를 다 따내기 위해서는 초반에 빌드 간 상성 싸움에서 우위에 점을 점하던가, 예, 혹은 초반에 경기를 끝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네. 중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첫 경기처럼, 예, 그런 좀 실수를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인터다크리스 두 번째 판. 그렇습니다. 이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두 선수가 많이 보면서 경기를 했을 때더 득이 되는 것은 아마 경험이 많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투더다크니스는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떤 그 이재앙 선수의 특허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초반 필살기 또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예, 헌데 예,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종민 선수는 신인이고, 전에 한번 이겼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만 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팀리그 그 정규 시즌 때 GO팀의 그 테란 유저를 상대로 예, 이맵에서 예, 빠른 저글링 하다가 한번 패배한 적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영 선수 좀 안정적으로 앞마당 먹어가면서 예, 맵의 스타일대로 플레이할 겁니다. 네. 자, 현재 스코어 1대 0. 이재영 선수가 한 승을 더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 2위가 된다. 6차 시즌의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이제 거의 고개를 다 넘어왔습니다. 이재앙. 자, 한 경기만 더 따내면은 이번에는 나도 마이너 리그로서 최종 결승전의 첫 계단을 밟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윤종민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힘차,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 경기 인투더 다크니스에서 시작합니다. 네, 2시 쪽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쪽은 바로 이재앙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8시 쪽은 바로 윤종민 선수가 갈색을 띠고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재앙 선수가 GO팀과의 팀리그 경기 때 이맵에서 같이 플레이했었던 선수는 테란 유저가 아니라 박태민 선수였네요. 생각해보니까. 부산이었었죠? 예, 부산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정정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 인투 다크니스는 어쨌든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진 투의 해처리보다는 앞마당 쪽의 해처리를 먼저 피는 선수가 승률이 확실히 좀 높았거든요. 그런 면들을 뭐 윤종민 선수나 이재앙 선수가 전부 다 깨닫고 연습을 해왔을 겁니다. 분명히 이 인투 다크니스 파트 2는 장전이 많이 나오는 맵이었죠. 버그전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네. 장기전으로 넘어가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재영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어떠한 면이죠? 저는? 예. 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경험 면에서도 볼수 있겠고요. 네. 아직 그 윤종민 선수가 그 루나에서
그 초반 조금 지나고 뮤탈리프트 싸움이 조금 시작될 쯤 돼서부터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약간 보였거든요. 그런데 보시죠. 지금 윤종민 선수는 부드론이죠. 코링풀을 딛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 부자 플레이를 했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을 두 선수 그러니까 그런 점을 깨닫고 왔나 봅니다. 앞마당을 상대와 똑같이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또 앞마당을 가져가는 상대를 물리치기만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윤종민 선수는 바로 그런 부분 후자를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드론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재환 선수. 네. 일단은 저군인 달려놓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준 다음에 앞마당을 가져가도 안전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윤종민 선수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환 선수의 본질입니다. 네. 이거는 상성상 어떻습니까? 상성상으로는 앞마당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구드론이 좀 엄청 무서울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 위력이 감소가 됐죠. 네. 정말 많은 감소가 됐죠, 이 정도면. 네. 거의 다 스포닝풀까지. 그렇다면은 그런 초반에 스포닝풀을 띄운 윤종민 선수에게는 큰 득은 안 되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이재항 선수가 미네랄상으로 좀 부자인 형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또 이거 깨스티치도 안 하면서 지금 앞마당 가져가고 또 저글링 뛰쳐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말하자면은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마당을 가져가는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좀 위협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통하지 않게 생겼습니다. 가보니까 앞마당이 없더라. 그리고 저글링 달려오는 거 보고 크리콜로니까지 성큼 콜로니까지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윤종민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여태까지 몰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박은 받았는지 콜로니를 하나 지은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스포닝 폴이 완성이 됐고요. 성큼 콜로니로 변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글링은 당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글링으로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성큼을 짓고 테크 빨리 올려서 뮤탈을 띄우겠다. 라는 생각이 보이죠, 분명히? 네, 그 타이밍에 딱 완성됩니다. 네, 상대에게 말리지 않겠다라는 이재양 선수의 판단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윤종민 선수는 앞마당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앞마당 쪽에 이제 해처리가 온전하게 터진 다음에 게스 채취가 되기 시작하면은, 레어테크 상태로 갔을 때는, 이재양 선수보다 윤종민 선수가 게스상으로 확실히 우위를 또 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재양 선수가, 이제 뭐 레어테크가 올라간 이후에 지금 공격을 시작할 생각인 것 같은데 레어테크가 올라간 이후에는 바로 직후에는 이재항 선수가 보다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전까지 저글링으로 뭐 공격을 해준다거나 뭐 저글링을 생략한테 지금처럼 뮤탈리스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지만 아무튼간에 저글링의 압박이 없다는 것은 윤종민 선수가 앞마당에 드론을 붙을 시간이라든지 뭐 저글링을 뭐 더 이상 생산 않고 성큰도 짓지 않고 진짜 이제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걸 또 증명하거든요. 그렇죠. 자 스파이어 갑니다. 이재항 선수입니다. 역시 스파이어 윤종민 선수 앞마당이 있는 윤종민 선수 택트는 지금 큰 차이 안 나고요. 예, 상대방은 앞마당이 있고 사실은 드론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본진 팀네이트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재항 선수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재항 선수가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 하나 잡아주겠는데요. 안 되죠? 잡아줍니다. 그리고 앞마당 쪽에 슬그머니 내려오고 있는 이재항 선수 드론. 저글링을 조금 생략하면서라도 지금 해처리를 짓는 게 조금 더 낫죠. 김민구 선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죠. 본진 트윈 해처리 한 이후에 저글링 뽑고 그 다음에 앞마당 가져가면서 스파이어 올라가면 스쿼지 팀산에서 상대방의 어떤 뮤탈리스트라든가 공중명령 그리고 오버로드 이런 것들 줄여주고 말입니다. 예. 자 저글링 선수 뛰기 시작합니다. 이재항 선수 성큰 콜로니가 지어져 있는 윤종민 선수 앞마당 저글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을 가져간 것의 이점은 역시 이제 게스량을 상대방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게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까지 윤종민 선수 좀 지키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보고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우회합니다만 입구 쪽에 저거는 대기 좀 어찌 보면은 아까 루나에서의 경기 양상이 반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재항 선수가 앞마당을 먹었고 윤종민 선수가 본진 스크래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의 어떤 반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겠네요. 일단 이재항 선수는 상대방이 쉽게 뮤탈리스트를 모지 못하도록 저글링으로 압박해줬던 거 너무 좋았네요.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해처리 짓고 또 익스펙터 건설하고 스쿼지 생산해서 상대방의 뮤탈스프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스쿼지 충분하게 생산해서 앞마당 쪽에 자원을 채취할 만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저글링으로, 저글링 다수로 상대방 앞마당 쪽을 완벽하게 밀어버리지 않는 한은요. 네. 오버로드 밑에 드론이 둘씩이나 엄청납니다. 이를 하고는 싶겠죠. 하고는 싶은데 지금 이장 선수가 위탈리스크의 식용을 막 집중할 때 예. 그때라서 그런지 협조 예. 못해주고 있거든요. 자, 일을 해야지 또 일당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들어오는 지금은 일밖에 할 게 없는데 예. 지금 6입니다. 예. 두 센스를 두 군데 채취하고 있는 일찌감치부터 윤종민 선수 경력 생산에 지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장 선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공중 병력을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예, 드론이 저렇게 노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는 예. 거죠. 그리고 게스의 양이 뭐 약간이나마 지금 차이가 나긴 나는데 네. 이 인투 더 다크니크는 공중거리 뭐 어느 공중거리도 분명히 멀긴 멀지만 아, 그 먼 것 때문에 상대방의 네. 진영에 아 내가 미탈리스크 몇 개 더 많으니까 한번 공격 가볼까 하고 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한두 개 정도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갑자기 생기면서 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가 멀티까지도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윤종민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쨌든 스쿼드를 많이 써서 자신의 뮤탈리스크를 한꺼번에 잃게 될까봐 지금 쉽사리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모으는 그런 그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압박.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는 네. 이재함. 예. 어느 쪽이 먼저 그 위탈리스크의 방업이 되는지 예. 그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재함 선수입니다. 아, 그냥 다시 돌아오네요. 네. 자, 얼마나 들어왔었거든요. 일단 드론의 양은 이재함 선수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드론이 대충 했었군요. 자, 예. 그러면서 위탈리스크가 스쿼드가 나왔어. 스쿼드가 한번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예. 잡히는 소리는 안 들렸죠. 예. 방금 역시 저건이 건져 부분은 이재환 선수입니다. 이거 들어와서 예. 그냥 스쿼지가 4방점을 걸고 있는데요. 뉴카리스크 윤종민 선수 과연 예. 지금 꽤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숫자가 윤종민 선수의 예. 갈색 뉴카리스크가 아, 공이 예. 완성. 예. 이재환 선수 인사는 사태를 일찍한 파송인 이재영 선수가 이번엔 윤종민 선수에게 승리를 한번 양보를 합니다. 경기 시간은 앞선 경기 시간과 비슷한 동급은 19초. 자, 이렇게 해서 이재영 선수와 윤종민 선수는 타이스코어 1대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재양 선수에게 윤종민 선수가 네 번째 라운드 만에 이긴 데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이재양 선수의 인투 사크니스 파트 2에서의 전적을 보니까 대저구전이 기존에 0승 1패, 2패의 기록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윤종민 선수에게 1패를 더하면은 예, 0승 3패, 대저구전 기록만큼은 인투 사크니스 파트 2가 제일 안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재양 선수는 일단 앞마당을 가져간 윤종민 선수에게 뭔가 이제 스쿼지를 다수 생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뮤탈리스크가 모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종민 선수는 일단 그 앞마당 쪽에서 채취되는 가스가 상대방보다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 예, 뮤탈리스크 예. 모으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빛났던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경기는 그 루나에서의 경기와 그냥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그 윤종민 선수의 그 저글링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 틈을 타서 이렇게 공격을 갔었던 것. 예. 예,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영 선수는 그동안 드론을 무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을 했기 때문에 윤종민 선수는 뮤탈리스크만 꾸준히 모으고 이렇게 공업이 딱 됐던 타이밍, 그 타이밍을 노려서 공격을 갔던 건데 그게 아주 정확히 먹혀 들어가면서 예, 쉽게 그냥 끝났네요. 상황만 바뀌어서.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윤종민 선수도 이재영 선수에게 이제 1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뭔가 자신감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라운드는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